먼저 어제 최고위의 회의와 날치기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당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민생당이 국민께서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최고위부터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최고위는 우리 당의 최종 의결기구이자 현재로는 유일한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따라서 최고위는 반드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피결을 해서라도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최고위는 공관위와 선대위 구성 등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 최고위원 6분 중 4분과 2분으로 의견이 나뉘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최고위원 4분은 의견이 확연히 갈라진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공관위 구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표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장화 대표께서는 이를 묵살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주현 공동대표가 국회 농해수위 코로나 문제로 자가 격리를 권고받은 상황에서 또 유성엽 대표는 의결을 위임하시고 지역구 활동 중에 김정화 공동대표께서 그동안 거부해왔던 표결을 갑자기 들고 나오셨습니다. 박지원 공동대표께서는 비록 타의로 공간은 격리되어 있지만 표결에 회의에 의사표시와 참여를 전화를 통해서라도 강하게 참석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정화 대표께서는 이마저도 묵살하고 최고위의 4분 참석 중 2대2의 가부동수를 이유로 대표의 결정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면서 날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찬성 둘, 반대 넷의 명확한 사안을 가지고 단지 찬성 둘만 가지고 의결을 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를 결코 동의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드러난 파행은 문제의 일단일 뿐입니다. 그동안 김정화 대표께서는 마땅히 최고위에서 합의하거나 결정했어야 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정을 하지 않거나 표결을 거부하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권을 봉쇄해 왔습니다. 첫째, 손학규 전 대표의 종로 출마 문제입니다. 지역구 출마는 당연히 본인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선택은 공당이라면 당연히 당과 협의하고 공관위를 거쳐 최고위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과 당 안팎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거론이 되었고 논란만 있었지 정작 최고위에서는 단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본인께서 최종 결정을 아직 안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출마를 확정하셨다면 또는 확정하신다면 당연히 출마 지역은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비례연대 문제입니다. 그동안 지역구에 출마한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비례연대 참여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최고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김정하 공동대표께서는 마치 개인 의견이 당론인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의 진로와 이번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례연대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는 최고위에서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당원에도 규정되어 있는 최고위원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고위원회를 즉각 정상화해야 합니다. 최고위원회의 의결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최고 결정 기구이자 유일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안건 상정과 표결을 봉쇄하는 김정하 대표의 월권은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